자,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월 16일이요. 22일! 11월 22일이요! 예, 2014년도 11월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예, 오후 2시 37분을 가리키네요. 자, 어디서 오셨는지 누가 대표로 말해 주실 분? 재우고 있는 사람. 학생 대표 갈까? 재우고 있는 대표. 저요? 학생 대표. 시엘씨 희망학교 용인이요. 지흥씨 용인씨 크게 말해! 시엘씨 희망학교요. 용인씨 시화학교. 용인씨 LC. 영문씨 LC. 아, CLC. 희망학교 용인. 희망학교 용인. 네. 학생 수가 전체 한 얼마나 되죠? 18명이요. 네. 오늘 오신 명수는? 오늘은 32명이요.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아, 그렇습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처음 왔습니다. 네. 혹시 안에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그 합동 분향소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네. 지금 2학년하고 1학년인가요? 네. 네. 우리 1학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1학년. 네. 저기 왼손 든 친구, 네? 1학년? 네. 키는 큰데? 그 친구 앞으로 조금만 나와볼래요? 자, 2학년, 나머지는 2학년이죠? 네. 2학년에는 그 친구? 네. 자, 1학년과 2학년이 느끼고 있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할게요. 여기 조금 전에 언니 오빠들 있는데 갔다 왔잖아요. 자, 1학년, 이름이 누구죠? 저요? 네. 문세림? 네. 네. 문세림 학생 1학년? 네. 네. 이거 완전히 사적인 방송 되는데 큰일 났네. 문지성이 아빠거든요. 자, 우리 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성이 아빠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기 실내 안을 돌아봤는데 생각이 났어요. 만약에 저희 언니나 저희 오빠나 저 나이 때 저 배를 탔다면 엄청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오빠랑 언니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타서 정말 기쁘고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태어날 때 저 자기 이렇게 꿈을 이루면서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혹시 이렇게 멘트 준비시켜서 오셨어요? 아니야. 우리 2학년 학생한테 좀 한 가지 물어볼까? 그래요? 야, 부담스럽네. 2학년이 너무 쎄갖고 여기. 여기 그 단원고등학교 언니 아빠들이 계시잖아요. 네. 왜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 그 밝혀진 게 아직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걸 시켰나 본데? 이제까지 파파이스 보고 왔어요. 아, 파파이스.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국회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엉뚱한 대답을 벌써 한 두 달 전인데도 지금보다 더 가까운 시점이었는데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처럼 카메라를 대놓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소만 국회인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참 굉장히 무섭구나 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만든 방송입니다. 선생님 진도에 갔다 오신 선생님 있다고 들으셨는데
저희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세월호 배에 탑승하셨던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 선생님 한 걸음만 좀 앞으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학생. 자원봉사자 선생님이에요. 자원봉사자 선생님인데요. 네.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고2 지금. 아 우리. 진도에 가신 때가 대략 어느 때쯤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거의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 거의 4월 달이었어요. 저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네. 네. 세월호 타고 다녀왔어요. 그때 타셨던 장소를 혹시 기억합니까? 뭐 몇 층? 3층, 4층? 4층이었어요. 4층. 4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생각나는 대로. 복잡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길이 되게 길치인 사람들은 안에 바깥에 왔다 갔다 하려면 좀 도움이 좀 필요해야 되나 해야 되나? 문도 되게 이쪽 저쪽 많았고요. 되게 좀 복잡했어요. 저도 길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화장실도 이쪽 저쪽 있었고 방도 되게 헷갈렸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처음 그 배를 다 탔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더군다나 학생들인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자기 방 찾는데도 좀 익숙해지기는 좀 시간이 어려워요. 좀 필요해야 된다. 네. 혹시 3층 같은 데는 안 가보세요? 3층은 제가 기억했던 거는 아래층은 식당하고 매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식당에서 식사하신 적? 네, 했어요. 식당 음식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맛있고. 괜찮았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방송이 조금 잘 안 들렸던 게 기억이 좀 나요. 방송도 잘 안 들렸었고 계속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송 처음에 울리기 전에 종소리 같은 거 울리잖아요. 네. 그런 거가 계속 울려서 귀 기울여 보면 아무 말 안 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방송 자체가 좀 시설이 좋지 않았던 거 기억이 나요. 그 방송이 나와도 그 자체가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소리인지 명확히 잘 들리지 않는 네, 그런 맞아요. 상황. 저는 그날에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방송을 정확히 들은 게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방송을. 전화 통화. 네, 진짜. 전화 통화에서 그 마이크로 방송되는 배 안의 상황을 제가 들어서 저도 속았으니까. 근데 전화통화 했다는 것 자체가 제 핸드폰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터지거든요. 그 안에서면 외부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 잘 안 터져서 애들도 거의 핸드폰 안 만지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해요. 배를 통화한 상황은 인천이 아니고 지금 배가 빠져 있는 맹골 수도 지점에서 아침에 아빠 배가 기울어져라는 통화를 했으니까 인천에 있을 때는 문자가 들어왔었고 밤에 네. 못 갈지 모른다고 맹골 수도에서 통화를 했고 그 지점에서 카톡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지금도 아까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규명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진실규명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와주신 이 안산 땅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잠들어 있는 이 안산 땅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성이 아빠가 감히 말씀을 좀 우리 학생들 온 김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저희 유가족들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은 그냥 도자기를 만들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우리 미래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학생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거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 부탁을 하건대 안타까운 마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마음으로 머물렀다가 사장되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모님들부터 주위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줄 건가? 굳이 설명을 잘하려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슴에 달려있는 그 노란 배지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던 언니, 오빠들의 목숨이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 배지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줍니다. 답을 해줘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진실 규명하는 사람들이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까지 느낀 점은 그겁니다.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놓치지 말고, 내가 마을 주변에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노란 배지가 말 못하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전할 거니까 꼭 달고 다니시고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하고 해주셔서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민 가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면 함께 많은 이야기, 진실규명회에서 함께 가는 우리가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안전한 걸 지키자 함께 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저요. 고맙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저희도 지치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규명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혹시 개인적으로 와도 이렇게 뵐 수 있나요? 네. 아까도 했지만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있을 거고 어떤 결론이 나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나이고 지금 세대들이에요. 일단 항상 힘을 주시고 나름대로 힘을 받고 할 테니까 그 내용적인 생각이 마시고 그냥 건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끝까지 한다는 것은 가족 다 가슴 다 마음이라도 못해서 항상 잘 느껴주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이거 더 좋은 웃음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실 때 배지 안 보이면 정문에서 다 쫓아보낼 겁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오전에 비가 왔는데 그치고 해서 좀 이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 같이 힘냅시다로 할까요? 같이? 네. 민지 아빠까지 합세를 한번 하시죠. 자, 자 같이 힘냅시다. 하나, 둘, 셋. 선생님이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힘냅시다. 야, 울리는데 진짜 대단하다.